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워봅서 관광중과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에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와 같은 존재의 표현은 A, 짜이, B. A는 B라는 장소에 위치해 있다라는 긍정의 표현과 뿔을 붙였죠. A, 부짜이, B. A는 B라는 장소에 위치해 있지 않다라는 부정의 표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중과 복습해보겠습니다. 많이 드세요라는 말은요, 뚜어 동사, 더 많이 뭐뭐하는 패턴을 사용해서 뚜어 츠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많이 구경하세요라는 말은 뚜어 칸 동사만 바꿨었죠. 좀 많이 드세요라는 응용 표현은요, 어떻게 말했나요? 좀 더 많이 뭐뭐하세요라는 패턴을 뚜어 동사 디얼바라는 문제 패턴을 사용해서 뚜어 허 디얼바 이렇게 말했고요. 천천히 잡수세요라는 말은요, 칭만 동사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칭만용 이렇게 말했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라는 패턴 역시 칭만수어 동사만 바꾸면 됐습니다. 저도요라는 말은요, 나도 뭐뭐이다, 뭐뭐이다는 수로에 주의하셔서 我也是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그 사람도요라는 말은 他也是 이렇게 응용했었죠. 마음대로 편할 대로 하세요라는 말은요, 따르다 편리함을이라는 문장 구조로 받아들여서 随便 이렇게 기억했고요. 만약 술자리에서 편하게 드실 만큼만 드세요라는 말은 따르다 뜻대로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서 随意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시간에는 우리말에 뭐뭐해 주세요라는 청유의 표현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장 앞에 칭을 던져두고요. 그 뒤에 동사만 붙여주면 뭐뭐해 주세요라는 멋진 청유의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라는 말은요, 뭐뭐해 주세요, 들어오다, 들어가다는 단어의 결합으로 칭진, 칭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동사가 생각이 안 나도 사실 칭 이 한 글자만으로도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들어오세요, 칭. 앉으세요, 칭. 차 드세요, 칭. 이와 같이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장 맨 끝에 마가 오면 음음문,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음음문, 뿌가 동사 앞에 쓰였다 현재 부정, 메이가 동사 앞에 쓰였다 과거 부정, 시 뭐뭐이다, 보시 뭐뭐시 아니다라는 판단의 표현과요, 있다 요, 없다 메요라는 소유의 표현, 짜이 뒤에 장소가 와서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존재의 표현, 그리고 오늘 배운 칭 동사 뭐뭐의 주세는 청의 표현, 이렇게 정리하면 중국어가 술술 쏙쏙 들어오겠죠.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말 한자 청할 청자는요, 중국어로 칭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 뜻은 뭐뭐해 주세요라는 영어의 please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칭 동사, 칭 동사 이와 같은 패턴을 만들면 어떠한 동작을 뭐뭐해 주세요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우리말 한자 나아갈 진자는요, 중국어로 쓰였을 때 그 뜻은 들어오다, 들어가다는 두 가지 뜻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칭, 찐의 의미 역시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문장 만들어 봅니다. 앉다, 쭈어, 앉으세요, 칭, 쭈어 이렇게 만들고요. 드시다, 허, 드세요, 칭, 허, 차 드세요, 칭, 허, 차. 여기다가 커피 드세요라고 응용해 본다면 커피란 단어만 집어넣어서 칭, 허, 카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좀 빨리 해주세요라는 말은요, 우선 빨리하다라는 快, 좀 빨리하다, 快点, 그래서 좀 빨리 해주세요라는 말은
문장 맨 앞에 칭만 갖다 붙여서 칭콰이디얼 이렇게 만들어가는 순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해주세요는 말 역시 우선 천천히 하다 만, 좀 천천히 하다 만디얼. 그래서 좀 천천히 해주세요라는 말은 문장 맨 앞에 칭만 갖다 붙여서 칭만디얼 이렇게 말하겠죠. 이걸 응용해서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은 우선 천천히 하다 만, 좀 천천히 하다 만디얼, 좀 천천히 해주세요 칭만디얼. 그래서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은 뒤에다가 말하다라는 동사만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칭만디얼 수어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이어서 또 갑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말은 우선 조용히 하다 안징, 좀 조용히 하다 안징디얼. 그래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말 역시 문장 맨 앞에 뭘 붙여라? 칭을 갖다 붙여서 칭 안징디얼 이렇게 말하겠죠.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잡수세요라는 문장은 우선 잡수시다 드시라는 단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용, 천천히 잡수시다 만용. 그래서 천천히 잡수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말할까요? 문장 맨 앞에 칭을 갖다 붙여서 칭만용, 이와 같은 표현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겠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훈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응용해서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조심히 살펴가세요라는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떠나다 가다란 동사 조, 천천히 떠나다 가다란 말 하고 싶다면 만조. 그래서 조심히 천천히 살펴가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문장 앞에 칭을 갖다 붙여서 칭만조 이렇게 말하겠죠. 이번에는 이쪽으로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뭐뭐 쪽이라는 방위접미사 비엔을 기억해 보시고요. 이쪽 하면 저 비엔, 저쪽, 그쪽, 나 비엔,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라는 말은 칭만 갖다 붙여서 칭, 저 비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다가 이쪽으로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칭, 저 비엔 동사, 칭, 저 비엔 동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앉으세요라는 말은 앉다란 동사만 갖다 붙여서 칭, 저, 비엔, 주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걸 응용해서 저쪽으로는 말 어떻게 말할까요? 칭, 나, 비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저쪽으로 뭐뭐해 주세요라는 유용한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칭, 나, 비엔, 동사, 칭, 나, 비엔, 동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쪽으로 걸어가세요라는 말은 칭, 나, 비엔, 조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중국어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딱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한마디는요, 가야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리, 위치, 순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배울 한마디 패턴은요, 까이 什么什么了 가이 什么什么了 유와 같은 패턴의 뜻은요, 뭐뭐할 때가 되다, 뭐뭐할 시간이 되다, 그래서 뭐뭐 해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 한자 달릴 주자의 뜻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다, 두 번째 떠나다 즉 자리를 뜨다, 세 번째 걷다, 유와 같은 세 가지 뜻으로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리다라는 뜻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늦어서 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상황에서 이 표현을 쓰시면 정말 있어 보일 겁니다. 어떻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저 가야겠어요 라는 문장 구조로 와까이 졸러, 와까이 졸러 이렇게 말이죠.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 집에 가야겠습니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이 말도 쉽게 풀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뜯어보면 뭐뭐할 때가 되다, 돌아가다, 집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我该回家了。我该回家了。 이렇게 말이죠. 앞에서 마찬가지로 늦어서 뭐뭐할 때가 되다. 그래서 뭐뭐해야겠다라는 어감을 말하고 싶을 때 该什么什么了라는 패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래서 잠을 자야겠습니다. 이 말은 잠잘 때가 되었다. 잠잘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잠자다라는 睡觉 동사만 그 사이에 딱 끼워 넣으면 멋진 표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하겠죠. 我该睡觉了。我该睡觉了。 무작정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2018 배우부서 건강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다시 또 다른 한마디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배웅할 때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저도 많이 해봐서 압니다. 보통 연애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를 어디 어디까지 바래다 주다 배웅하다는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패턴은요, 我送你去장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란 사실입니다. 여기 보이는 우리말 한자 보내 송자 역시 뜻이 많은데요. 첫 번째 보내다, 두 번째 배웅하다, 세 번째 선물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여기서는 당연히 배웅하다는 뜻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라는 표현을 뜯어서 정리해 본다면 제가 배웅할게요. 누굴? 당신을. 언제까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죠. 我送你回家。我送你回家。 이것을 응용해서 공항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라는 표현을 또 뜯어서 이해하면요. 제가 배웅할게요. 누굴? 당신을. 언제까지? 공항 갈 때까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볼까요? 我送你去机场。我送你去机场。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정거장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라는 표현 역시 뜯어본다면 제가 배웅할게요. 누굴? 당신을. 언제까지? 정거장 갈 때까지 라는 문장으로 이해하셔서 我送你去车站。我送你去车站。 이렇게 이해하겠죠? 여러분 지금 영상의 핵심 코크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패턴을 배우겠습니다. 중국어에서 만나다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한 글자 찐, 두 글자 찐면. 만약 차이점을 말한다면 글자 수가 달라요 이런 말보다는요, 사람 목적어를 바로 뒤에 취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글자 찐 뒤에는요, 사람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두 글자 찐면 뒤에는 사람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두 글자 찐미엔을 사용해서 누구누구를 만나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패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끈 사람 찐미엔, 끈 사람 찐미엔. 예를 들어 당신을 만나다, 끈니 찐미엔 이렇게 말하고요. 응용해서 그녀를 만나다라 말한다면 끈타 찐미엔 이렇게 말하겠죠. 이걸 다시 응용해서 누구누구를 만나고 싶다, 싶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뭐뭐하고 싶다라는 조동사 샹을 앞에 갖다 붙여서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샹끈 사람 见面. 샹끈 사람 见面. 예를 들어 당신을 만나고 싶다라는 말은 샹끈니 见面 이렇게 말하고요. 그녀를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샹끈타 见面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코코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을 글자 수에 따라 딱딱 정리해보면 두 글자 抱歉, 세 글자 对不起, 네 글자 不好意思.
그리고 간단한 한 글자, 두 글자 상용단을 정리해보면요. 네라는 yes의 표현은 是, 아니요라는 no의 표현은 不是, 된다, 行, 안 된다, 不行, 괜찮다, 可以, 안 괜찮다, 不可以, 이해하다, 懂, 이해가 안 된다, 不懂. 이렇게 누가 정리를 잘하느냐, 그리고 누가 쉽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누가 더 오래 기억하느냐, 이것이 바로 외국어 학습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거부로 돌아가서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거편을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가야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가이 什么什么了 뭐말 때가 되다 뭐말 시간이 되다는 패턴을 사용했었죠. 와 가이 走了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집에 가야겠습니다 라는 말은 뭐말 때가 되다 돌아가다 집에 라는 문장 구조로 와 가이 回家了 이렇게 말했죠. 잠을 자야겠습니다 라는 말 역시 잠잘 때가 되다 잠잘 시간이 되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와 가이 睡觉了 이렇게 말했죠. 자,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라는 문장 구조는요, 제가 배웅할게요, 누굴? 당신을 언제까지 뭐뭐 할 때까지는 패턴으로 기억하셔서 我送你回家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공항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라는 문장 역시 제가 배웅할게요, 누굴? 당신을 공항 갈 때까지 라고 이해하셔서 我送你去机场 이렇게 말했죠. 자, 정거장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역시 제가 배웅할게요, 누굴? 당신을 정거장 갈 때까지 라고 이해하셔서 我送你去车站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요, 想跟사람见面 패턴을 기억하셔서 我想跟你见面 이렇게 말하고요. 그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응용해서 그녀로만 갖다 끼면 됐었죠. 어떻게? 我想跟她见面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再见!